무국 태국 한국에 참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텅 비어 있으면서 우주 만물의 씨알이 되시며 우주를 실제로 경영하고 계신 무국 태국 한국의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이 십지보살이신데 불교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도교에서는 구천응원 내성보화 천전, 인도에서는 시바신. 하느님 하면 참나도 하느님이요, 십지보살도 하느님이에요. 즉 인간 중에 하느님이냐, 인격을 초월한 하느님이냐 차이죠. 화엄경에서 말한 십지보살, 우주 최고 꼭대기 하느님. 이분들은 뭐예요? 불성의 참나의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의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입니다. 내 참나의 온전한 구현자가 십지보살 예수님 아미타불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 우주에서 제일 리더예요. 자, 내가 경험하는 우주는 내 마음에 들어온 것밖에 모르죠. 그리고 이게 사이버 게임으로 치면 각자 자기 모니터만 보면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 게임이 없나요? 객관적 법궤가 없나요? 법궤라는 거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굴러가는 세계입니다. 객관적 세계가 없나요? 있죠. 그럼 나무아미타불은 뭘까요? 그 게임의 말렙이요. 그럼 그 게임 말렙이 속한 길드 마스터인 길드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가피를 받잖아요. 아이템이나 각종 그 게임하는 방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비인격적 하느님만이 아니라 인간 중에 하느님. 지금 우리가 왜 인간 중에 하느님을 기려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주의 최고 말렙이시고 그분 덕에 지구의 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이런 진리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수많은 성인들을 지구에 보내가지고 가르치신 그 인간 중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노하우가 수많은 성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든 겁니다. 고마워서 기리는 거예요. 내 우주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인류를 경영하고 계시는 경영자 하느님이니까 그분한테 내 근심 걱정 맡기면서 그분이 제일 잘하시는 육바라밀의 힘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결국은 그분한테 맡기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참나요, 성령이요. 왜? 인간 중에 하느님도 참나의 구현자란 말이에요. 성령의 구현자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리는 십지보살 예수님 아미타불도 모든 중생이 또 다른 나라고 할때 그분은 어떤 나예요? 가장 원만한 나예요. 가장 원만한 나한테 맡겨보세요. 평행우주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 평행우주의 또 다른 나들이에요. 이런 선택을 한 나, 저런 카르마를 지은 나, 수많은 나들이 있죠. 이 중에 제일 광명하고 원만하고 지혜롭고 전지전능에 가까운 그 나, 그분이 인간 중에 하느님 십지보살입니다. 여러분 우주에는요, 참나도 계시지만 인간 중에 하느님도 계신가요? 참나는 이 게임의 관리자입니다. 인간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구르면서 게임을 해나가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렙 길드 마스터예요. 그분 없이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진정한 상위자아예요. 예수님 아미타불이 나의 상위자아예요. 나의 가장 올바른 모습이에요. 에고가 전부인지 알고 살다가 예수님 덕에 성령을 깨닫고 봤더니 성령은 온 우주가 하나예요. 예수님의 성령, 내 성령이 둘이 아니에요. 아버지 자리가 둘일 수가 없죠.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작용이고 나도 성령의 작용이니까 예수님 또 다른 나인 거예요. 또 다른 나인데 문제는 예수님은 성령의 온전한 구현자고 나는 성령의 불완전한 구현자들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현자가 도와서 나도 사실 불완전 하나만 성령 깨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과 접속하지 않고 예수님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내가 그 말렙의 경지에 가겠냔 말이에요. 상식이죠, 그렇죠? 에고 입장에서 판단해도 상식이다. 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나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해야 되느냐? 왜 십지보살, 이 우주에는 인격적, 인간 중에 가장 꼭대기까지 가신 하느님 같은 존재, 인간 중에 하나님을 우리 기려야 되느냐? 이게 게임으로 치면 길드 마스터다, 말렙이다. 이 말렙이 여러분 우주에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렙과 이 말렙이 참나의 가장 온전한 구현자인 말렙과 나의 또 다른 모습이고 온전한 나잖아요.
모두가 참나 작용이라고 봤을 때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펼쳐져 굴러가는 육군이라고 봤을 때 육군끼리 서로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영향을 주고받겠죠. 또 다른 나와 계속 영향을 주고받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온전히 참나를 구현한 나. 그 나 이름을 아미타불 예수님 하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길드에 들어가서 그분들의 보살단 길드에 들어가서 수많은 성현들 보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 홀로 하면 안 돼요. 게임은 팀플을 해야지. 팀플레이를 해야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견성해서 내가 부처 같아도 제대로 견성한 분은요 다시 나무아미탑을 해요. 견성한 뒤에도. 중국의 유명한 고승들도 견성한 뒤에 나무아미탑을 왜 하느냐. 십지보살 이름을 외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처인 줄 알고 해봤는데 나보다 더 윈 레벨들이 첩첩산중으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분들 인도로 내가 공부를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근심 걱정이 나무아미탑을 하면서 깨어있는데 점점 사라지는지 보세요. 맡겨지는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요. 맡겨지는지. 근심 걱정이 실제로 사라지는지. 여기 이게 가슴에 뭉친 응어리가 좀 풀리는지.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요. 나무아미탑을 해서 외면서 나온 육바람의 힘이 나를 자비롭게 정의롭게 지혜롭게 깨어있게 성실하게 수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구공 차원의 맡김까지 이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우주 지금 여러분이 사는 우주는 참나와 아미타불이 즉 비로자나불 법신불인 참나와 아미타불 인격의 부처인 아미타불이 통치하는 정토가 되어 그 정토 백성이 되어 여러분이 지금 방금 통치권이 내 안에서 펼쳐졌잖아요. 통치권이 확립됐잖아요. 내가 맡기고 근심 걱정이 그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가피로 은총으로 해결됐으니까 마찬가지로 기독교 분들 이해 쉬울 거예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맡겨보세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성령 각성해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깨달아보세요. 그럼 성령을 깨달으면 성자가 달리 보여요. 이 성자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성령의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다. 그러면 성령의 진리의 온전한 구현자한테 내 근심 걱정 수고로운 거 못 맡겨요?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맡겨보세요. 그래서 그 근심 걱정이 실제로 사그라들면 예수님의 통치권이 내 우주에서 확립된 거예요. 행사한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지상천국이에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주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통치하는 우주입니다. 나무아미타불로 근심 걱정 푸시는 분은 그리고 육바라미를 끌어내시는 분은 누가 뭐래도 아미타불이 통치하는 정토의 시민이고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이면서 동시에 시민권자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나 하는 중에 나무아미타불을 향한 요 육군작용이 다른 육군작용을 제압해가지고 내 마음 우주가 쪼그라든 중에 51% 이상 차지하겠죠. 다른 잡념 누르고 나무아미타불에만 집중해도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근심 걱정이 나무아미타불로 인해서 제압되겠죠.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우주의 십지보살에 해당되는 그 주제자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 경영자 되시는 그분 회장님 밑에 사장님 되시는 그분이 참나가 회장님이라면 참나는 게임 관리자죠. 게임 안에서 제일 최고 막강한 존재는 뭐죠? 말렙. 고양반 이름 외면서 그분 이름 외면서 참나 각성해가지고 여러분 마음 우주를 경영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육군이 제압되고 근심 걱정이 다스려졌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무아미타불 사람 아미타불 사람 맞죠? 예수님 사람 맞죠? 그럼 여러분 이 우주의 사장님의 통치권이 여러분 우주에까지 미친 거 맞죠? 그럼 여러분은 아내롭 있죠? 혼자 아니죠 이제 엄청난 길원이 생기죠. 동지가 생기죠. 리더가 생기고 동지가 생기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선가에서 계속 떠든 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리더로 해가지고 그 길드에 가입해서 우리도 교회의 구성분자가 돼야 된다. 요게 하느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가 된 거예요. 아내로비 됩니다, 여러분. 나무함이 탑을. 근데 참나만 찾으면 외로울 수 있어요. 참나만 찾으면 참나 각성 상태에서 참나랑 나만 있어요. 외로비죠. 이것도 에고 입장에서 볼때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적 동지, 또 다른 에고들과 우리가 원래 왜 외로운지 아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참나 안에서 만족을 해야지 왜 외롭대? 참나 안에 들어있을 때는 불만이 없겠죠. 근데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에고는요, 온 우주에 존재하는 에고가 나의 분신들이기 때문에, 참나의 또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에고들과 연결이 안 되면 외롭습니다, 에고는.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지을 거냐. 이왕이면 보살들하고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이름을 바로 부르세요. 밑에 단계 성자를 이름 불러도 되긴 하지만, 맨 꼭대기 사장님 이름 바로 부르는 게 좋겠죠. 그럼 전 직원과 연결이 됩니다. 팀장님 이름 부르면 그 팀원들과 연결이 되겠죠. 그럴싸하지 않아요? 전 항상 그럴싸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팀플을 합시다. 원래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런 원리로 기도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랑 연합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랑 연결돼야 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쏴주고 성자 같이 가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영원히 너랑 함께 간다. 최고의 길드 소개 아닙니까? 우리 길드에만 가입해라. 내 안에 회장님, 사장님 다 있네요. 여러분 안에 온 우주가 있다니까요.